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주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과 제 동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조금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6시 53분인데 지금 이 시간에 빨리 일어나서 지금 편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저 초록색 처 있죠? 저거를 크로마키라고 하는데 배경은 날려버리고 제가 원하는 배경 사진을 넣을 예정입니다. 이펙트상에서 키링으로 들어가셔서 키어를 더블 클릭을 하면 저절로 배경이 사라지게 됩니다. 배경이 사라졌죠. 드래그해서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내용 체크입니다. 내용 체크하면서 뭐 쓰잘데기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커트해 주는 건데 저는 보통 2배속을 해놓고 들어가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버립니다. 1차 편집을 할 때는 컷 편집 위주로 하시는데 2배속으로 편집을 해서 작업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하시고 2차 편집 때 이펙트를 넣어야 할때 그때 조금 세부적으로 들으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커트를 해주면서 편집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편집이니까 2배속으로 들으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에서도 2배속 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게시판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다음 패스트 눌러서 2배속을 누르면 됩니다. 네, 그래서 2배속으로 한 결과 원래 1시간짜리가 지금 30분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컨텐츠는 강연 컨텐츠여서 아무래도 좀 내용이 깁니다. 일단 이거를 두 개로 쪼개놓고 그중에 하나만 편집하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대략 한 30분 정도 나오겠죠. 그거를 2배속으로 하면 15분이 나오니까 15분 동안 열심히 집중을 해서 잘라내고 하면은 금방 끝납니다. 네, 1차 편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37분이고요. 이제 2차 편집으로는 그 2배속 했던 영상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문제되는 부분 없는지 다시 체크를 하고 이펙트들을 넣는 건데요. 뭐 최종화면 또 그리고 중간중간 카드에 삽입될 그런 유도 문구들 그런 것들 작성하는 것들 있고요. 2차 편집할 때는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 뭐 소리 튀는 부분이라든지 또 조명이 조금 부족해서 광량을 높여야 될때 그런 것들 또 이제 다른 분들의 시청을 더욱더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추가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편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편 작업 파일로 들어가서 그때 필요했던 그 이펙트들을 모조리 붙여넣기를 하면은 다 들어와요. 근데 메인 작업하는 부분이 블랭크 되어 있죠.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우면은 위에 있던 것들이 다 날아가요. 왜냐면 이게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쌓여있는 레이어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맞게끔 다 적용을 시켜준 다음에 이 메인 레이어를 지워줄 계획입니다. 뒤에 있던 레이어들이 이제 다 앞으로 당겨지면서 이제 시작점이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완성본이 얼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2분짜리를 만든다 하면은 광고를 좀 많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뭐 6분 단위로 넣는다고 하면은 중간 광고를 5개를 넣을 수 있는 거고 요즘 미드롤 광고도 8분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8분만 넘기면 광고를 몇 개든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8분을 넘긴다는 마인드로 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튜브 편집자라든지 제작자 입장에서 유튜브에 대한 맷집을 키운다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8분은 가급적이면 좀 넘겼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침내 2차 편집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종 러닝 타임은 30분 47초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영상 편집이 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출력이 되고 유튜브에 업로드 되기까지의 과정 이제 제목 쓰고 내용 쓰고 최종화면 올리고 카드 넣고 수익 창출 광고 넣고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올라간 게 저는 최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력 단계를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이널 컷 출력을 하실 때는 통 마스터 파일 들어가셔서 h.264하고 1080을 하면은 지금 32분 47초짜리 하면 4.98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지금 컴프레서라는 프로그램도 저는 구매를 했었어요. 왜냐면 파이널 컷 프로를 살때 단품으로 사면 36만 원인데 교육 할인을 받아서 사면 번들로 했을 때 2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 시점이어서 다행히 학생증 인증을 받고 제가 번들로 25만 원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파이널 컷에서 출력을 할때 컴프레서를 통해서 바로 압축 된 채로 출력이 될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컴프레서를 통해서 출력을 했을 때 지금 2.05기가가 나오죠. 아까 4.58기가였는데 그래서 절반 이하로 이제 출력이 가능합니다. 2기가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20기가가 되고 200기가가 되기 때문에 20기가에서 200기가로 그렇게 점점 눈덩이가 커지게 되면은 컴퓨터 수명이나 사양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용량을 절약한다는 느낌으로 컴프레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력을 하고 유튜브를 업로드를 할 건데 일단 출력하는 그 시간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시각 8시고요. 이제 렌더링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렌더링이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8시 18분인데 지금 시어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18분 걸렸죠. 정확히 8시에 시작했으니까 8시 18분에 끝났는데요. 32분짜리 2기가 가량의 영상을 출력을 하는데 18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파이널 컷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또 자동 저장이 된다는 점. 이 두 가지만 해도 솔직히 36만원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출력이 완료됐으니까 동영상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한 후에 유튜브에 예약 업로드를 걸면서 제목, 내용, 카드, 수익 창출 등등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는 것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방금 만들었던 32분짜리 영상을 유튜브에 예약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급적이면 예약 업로드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리면 일단 화질이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약을 걸어놔도 되고 또 수익 창출하는 데 있어서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잘 안 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걸든 비공개 아니면 미등록 그거를 해두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예약을 걸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 예약을 기다리는 동안 유튜브 알고리즘이 분석을 해줍니다. 광고가 달리는 데 있어서 적합한지 그거를 체크를 해주고 최적의 썸네일을 찾아주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걸 다 쓰라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닌데 어쨌든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썸네일을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 업로드를 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바로 예약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네, 예약 버튼을 눌러도 3분 동안은 끄지 말고 브라우저 탭을 유지하라고 쓰죠. 금방금방 됩니다. 1080p HD 화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업로드가 돼요. 다만 이제 4K라든지 제가 주로 제작하는 360도 영상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이 탭을 그냥 유지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바로 업로드가 완료됐다고 100% 업로드됨이 떴고 저는 아까 방금 8월 25일로 예약을 걸어놨는데 24일로 바꿔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약 업로드를 마치고 수익 창출 면에서 보여드릴 게 있어서 지금 따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광고 시점을 클릭을 하면 미드로 관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광고가 뜨는데 광고 시작 시간을 넣을 수가 있는데 네, 보시면 이렇게 광고가 너무 많으면 일단 사람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탈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광고를 추가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32분짜리 영상이 올라오면 저는 한 6분 간격으로 넣는 것을 추천드리거든요. 그리고 이 강연 영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게 일반화된다고 저는 생각할 수 없는데 이게 개인적인 특징으로는 처음부터 광고 영상을 넣으면 조회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특이점을 좀 발견을 해서 시작 전 프리롤 광고는 넣지 않고 중간 광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6분 간격으로 넣고 있고 그래서 3분, 9분, 15분 이렇게 해서 6분 간격으로 넣어주고 마지막 포스트롤 네 이것만 추가해서 광고를 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27분까지 했고 원래대로는 33분을 넣어야 되는데 33분을 넘기지 못했으므로 넣지 않고 포스트롤을 추가하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프리롤은 끄고 포스트롤을 넣는 걸로 해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썸네일만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6시 반 또 시작을 해서 총 걸린 시간은 3시간 뭐 렌더링 시간이 한 18분 정도 걸렸으니까 진짜로 순 제작 시간은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업무는 이렇게 마쳤고 저녁에 다시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